자, 아침에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맥만 좀 짚어드리고 종료하도록 하죠. 지금 방송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요. 자, 박박사님 반갑습니다. 어저께 해피엘 사라고 했던 삼성중공업 조선주 돌아선다 말씀드리고 퍼펙트, 그죠? 바로 1.5% 지금 상승. 닥터케이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순환매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니까, 그죠? 자, 박박사님도 잘 매수했나요? 아침 매수하겠다 했죠. 그랬다면 사자마자 또 올라간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. 자, 셀트리온 질문 주셨는데, 저는 183,000원에 매수하자 그랬고,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박현수님은 매수 어떨까요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좀 매수하신 모양인데, 자, 120일 여기 204,000원 5,000원권 잘 돌파한다면 더 홀딩, 그렇지 않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심하게 쳐지면 안 돼요. 198,000원 여기 5일과 60일 라인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더 홀딩 하셔라. 그럼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,000원 깨지 않으면 좀 더 홀딩 가능하다. 그러나 여기서 강하게 밀려버리면 차익 실현하시고요, 강하게 뚫으면 더 홀딩 가능하다. 그러면 21만원 22만원권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, 그렇게 보여지고요. 빠르게 포트폴리오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모비스 우리 여기서 사서, 그죠? 사고 팔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. 자, 단타 되는 분은 그렇게 하시라 그랬고,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좀 더 끌고 갈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. 자동차가 강세. 그러나 오늘 기아차, 현대차는, 자, 우리가 현대차 여기서 잘 팔아먹었거든요. 자동차 강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 빨면 안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들어가고 수익 나고 있다. 현대모비스도 조금 더 처지면 이제 좀 곤란하겠죠. 자, 좀 더 처진다면 적당히 챙기면서 가셔야 되겠고, 그렇지 않고 여기 정도 월선 이탈하지 않는 22만 한 2,600원 정도만 지켜낸다면 좀 더 홀딩 가능하다. 오늘 외국계 매수세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고요. LG전자는 차익 실현 절반 이상 지금 한 상황입니다. 좀 더 처지면 전부 매도해도 가능하다, 그렇게 말씀드렸고. 오늘 IT 전기전자가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시장 판단 잘 해야 됩니다. 셀트리온 말씀드렸고, 경농 퍼펙트하게 그냥 남북경협 간다 3분의 1 이상 던졌어요. 자, 던지고 다시 사놓고 퍼펙트 아닙니까? 자, 어디서 던졌다? 여기서 3분의 2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퍼펙트, 그죠? 추가 상승분 충분히 취했다 생각하고요. 자,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, LG생활건강 양호 던지라 소리 안하고 있습니다. 더 끌고 가십시오. 136만 4천원권까지 위닉스 조금 주춤합니다만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있을만하고, 삼성중공업 양호한 흐름으로 가니까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테스트 방송 내용 지금 잘 들립니까? 저는 잘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현재 시장 상황도 그럼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.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60일 여기 5분봉입니다. 전일 오래간만에 2100을 돌파했습니다. 2109 라인 여기 깨지는지 여부 잘 지켜낸다면 양호. 자,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추가 상승 급등을 시키지 않고 선물 매도, 그리고 현선물 외국인은 매도세 넣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, 기관은 지금 한 6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. 외국인 매도세 크지 않다. 다만 코스닥은 저항권이니까 120일의 저항은 잘 넘었습니다만 60일의 저항권, 여기 저항권이 뭔가 하면 추세, 올라오는 추세의 저항권이거든요. 60일의 저항. 그래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. 장 초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주 초반 금요일에 말씀드렸죠. 코스피가 양호할 것이다. 퍼펙트. 그냥 코스피가 훨씬 잘 갑니다. 자, 이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지지저항들을 잘 포착한다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훨씬 좋을 것이다.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어느 업종이 잘 움직이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만 수익 잘 낼 수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아침에 방송 원활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. 자,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.